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은 그 금강물이 휘감고 돌아서 산 아래에 그 펼쳐지는 운해가 장관인 옥천에 있는 어깨산을 다녀왔습니다. 해발고도는 그리 높지 않은 산이지만은 지형적 특성상 그 금강물이 휘감고 돌아서 운해가 자주 출몰하는 그런 지역입니다. 산행 거리도 2km 남짓 정도로 그 짧고 1시간이면 오를 수 있는 그런 자그마한 그런 산입니다. 평소에 이제 가을에 단풍이 들면 골고리 은혜가 채워지고 그러면 멋진 모습을 보여주겠구나 하고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때를 기다리다가 10월의 마지막 밤을 어깨산 정상에서 그렇게 보내고 왔습니다. 그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 앞에 경부고속도로도 보이고 금강줄기도 보이고 아파요. 단풍이 아주 곱게 물들었습니다. 앞에 팀들은 잘도 가네. 아 힘들어. 야 존막 진짜 끝내줍니다. 야, 어깨산 정상이 멋집니다. 아주 그냥 단풍도 좀 곱게 들었고 고사목도 좀 분위기 있네. 테크에는 자리가 없어서 저 우선 어깨정 밑에다 치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, 분위기 참 좋네. 야 여기도 조망 좋네. 어깨정도